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입니다. 당시 바울의 사회적 조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는 점, 히브리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어느 사람 앞에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에 대해서 새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은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31일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여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고린도, 예루살렘, 갈라디아 교회들, 에베소, 아가야, 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개바, 열두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디모데, 아볼로, 스테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아굴라, 브리스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고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성경은 창세기, 호세아, 이사야,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많은 사람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 열두 제자, 500여 명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가 부활할 것을 보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후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통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 권면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날마다 죽을 위험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한 몸에 대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한 몸은 어떠한가입니다. 이 질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성의껏 답변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씨앗 비유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씨앗과 같은 것으로 씨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주신 형체 그대로 살아나 열매를 맺는 것이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 답을 해줍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다음 네 가지로 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는 모든 인간의 시작인 창세기의 아담을 통해 설명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간의 시작인 썩을 몸이나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완전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을 누리게 될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전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주고 난 후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의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구제연금을 모으라는 이유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며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까지 부탁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은 고린도 전서 11장에서도 이미 살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직접 가서 바로잡을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계획은 이후에 변경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가야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가야는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그리스 지역이 남쪽 아가야와 북쪽 마게도니아로 분할된 곳입니다. 아가야의 주요 도시는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등이 있습니다. 바울의 처음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간 후 마게도니아를 거쳐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순절까지 계속 에베소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곧 에베소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바울 생각에는 모여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 마게도니아와 고린도로 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계획은 데메드리오 소동으로 전면 수정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며 마게도니아에서 곧 고린도에 도착하게 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파당으로 분쟁 중이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며 혹시나 디모데가 어려움에 부딪힐까 염려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라수도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전서 편지는 바닷길을 통해 이들보다 먼저 도착할 예정이므로 이렇게 편지에 디모데를 동역자로 평안히 대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고린도 성도 중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계속 기다렸을 것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아볼로에게 교회의 파당에 연연하지 말고 고린도로 갈 것을 계속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첫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둘째,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바울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에 대해 칭찬의 말을 전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끝 인사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갈등과 불신의 두꺼운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바울은 이를 인사법을 통하여 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